대부분 의사들이 3기, 4기는 수술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3기, 4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오늘은 치질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치질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치질이 1기, 2기, 3기, 4기, 암치질, 수치질 뭐 여러 가지 분류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치질이 몇 기냐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특히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치질에 대해서 좀 알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몇 기예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수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해 하시니까. 대부분 의사들이 3기, 4기는 수술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3기, 4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치질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합병증이 없으면 3기, 4기라도 수술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1기, 2기, 3기가 4기가 뭐냐? 보통 우리가 암이 1, 2기, 3기, 4기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4기라 그러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4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치질은 안쪽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밀려나와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엉덩이 담정의 혹처럼 튀어나오게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게 4기인 거죠. 3기는 손으로 밀어넣으면 들어가는 게 3기입니다. 2기는 저절로 들어가는 게 2기입니다.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면 2기. 1기는 잘 모르세요. 1기는 안에만 있는 거니까 튀어나오지도 않는 거죠. 쉽게 구분이 좀 되는가요? 되시죠? 네. 1기는 아예 안 나오는 거. 2기는 저절로 나왔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거. 3기는 나오는데 손으로 넣으면 들어가는 거. 4기는 손으로 밀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4기라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3기, 4기라 하더라도 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기 전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가 중요하죠. 자욕하시고 배변 습관 바꾸시고 변 볼 때 너무 힘주지 마시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중간중간에 좀 쉬어주시고 술 드시거나 과음하시거나 피곤함이 심해지니까 특히나 배변 습관, 변이 안 딱딱하게 나오게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더 진행이 안 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암치질, 수치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 분류에는 반대하는데요. 안쪽에 있으면 암치질, 바깥쪽에 있으면 수치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하고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요. 암치질은 안쪽에 있는 치질, 항문과 직장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항문연이라 그러는데 거기보다 안쪽에 있으면 암치질, 그 항문연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수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류에 있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전성 치액입니다. 그러니까 치액이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혈전이라는 합병증이 생긴 거를 따로 분류를 해서 혈전성 외치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전성 외치액은 주로 바깥쪽에 있는 치질에서 갑자기 안에 딱딱한 혈전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라는 게 피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 심근경색이 심장 혈관에 안에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심장 기능이 안 되면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뇌졸증이라는 게 뇌에 있는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안 통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치질은 혈관 덩어리고요. 그 혈관 덩어리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바깥쪽에서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치질이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욕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약하고 용구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냥 치질은 놔둬도 괜찮은데 혈전성 외치액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커집니다. 혈전도 갑자기 생기는 게 특징인데 악화도 갑자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혈전성 외치액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유튜브에서 제가 치질 얘기를 막 5분에 모든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말도 빠르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집중 탐구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편에서 또 치질 진단에 관한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 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